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 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용 근로자의 원천 징수와 소액 부징수 적용 방법, 그리고 근로소득자 상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원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용 근로자는 원천 징수로서 모든 납세 의무, 신고 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또한 세율 또한 최저 세율인 6% 단위 세율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50% 이외에 추가적인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용 근로자 원천 징수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일급여 액에서 15%, 그러니까 15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6%를 적용을 해서 일괄적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55%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실무 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일용 근로소득자가 얼마를 지급을 받는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18만 원 정도를 지급을 받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18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하고 나서 6%를 곱하고 55%를 공제를 하게 되면 45%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810원입니다. 근데 1,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8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면은 납부할 원천징수 세액은 없게 됩니다. 또 소액 부징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당을 하루에 15만 원, 18만 원씩 받아가지고, 아니 20만 원 정도씩 받아가지고 1,000원 이하 소액 부징수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일치에 대한 일당을 만약에 한꺼번에 지급을 받아서 1,000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 부징수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1,000원 미만 소액 부징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하는 그런 탈세 행위가 많이 이제 발견이 돼서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자가 이제 상여를 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소득자가 이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 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은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정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상여를 받는 경우에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지겠지요. 그런 경우에 정기 상여의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그리고 비정기 상여를 받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정기 상여의 원천징수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상여를 받는 경우의 계산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를 받은 금액에다가 지급 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월 평균 급여액을 더해서 지급 대상 기간 3개월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간이 세액표 상에 세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 대상 기간 3개월을 곱하고 나서 그 3개월 동안 평달에 지급한 기원천 징수 세액을 차감을 해서 그 금액을 상여를 지급을 할때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기 상여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은 동일한데 분모의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를 1월 1일부터 지급일에 속하는 달까지를 분모의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